찜질방의 조립과 분리가 편한 것은 물론 쉽게 배달할 수 있도록 만든 이동식 찜질방. 바닷가 천장 멍텅이들은 6개의 나무판을 미리 만들어 배달 현장에 가서 조립한다고. 이 나무판들이 배달 가서 어떻게 찜질방으로 탄생될지 궁금한데 배달 찜질방만의 장점이 있다. 뭐임? 집에서 하면 가족끼리 온도 조절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. 뭐 편안하니까 많이들 지금 찾으시죠. 이제 찜질방을 완성시키러 출발! 더 마섭 궁금하면 어디 따라와 보소. 오늘의 찜질방 배달 장소는 한 가정집. 찜질방 배달 왔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설치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잘좀해 주세요. 예. 배달하는 나무 한 판의 무게는 40kg 내외. 여섯 면이 합쳐져야 만들어지는 찜질방의 무게는 무려 300kg을 육박하는데 그러다 보니 성인 남자 두 명이 옮기기에도 쉽지 않은 이 일이라고. 찜질방을 배달하는 거기 때문에 무게가 있어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. 제작 기간만 일주일이 걸린 나무판. 방 안에 설치를 시작하는데 찜질방에 황토가 빠질 수 있나? 황토 타일을 붙여주고 옆면 나무를 세워서 열셀 틈 없이 끼워주는데 마지막으로 천장에 나무판을 올려주면 오매불망 기다리던 찜질방 되시겠다. 대중 찜질방 부럽지 않다. 원하는 곳에 뚝딱 나만의 찜질방 완성이요. 아따 보기만 해도 뜨끈하구만. 에? 뜨끈이요. 이제 방 안에서 찜질을 즐길 차례. 소문 듣고 동네 어르신들 다 모였다. 세상에 번듯하게 나눠놨어. 아유 좋아 좋아 여기 빨리 완성 들어와요. 아이고 어머니들한테는 천국이 따라올까쇼. 방에서 찜질 즐기는 기분이 어떠시오? 어때요? 아우 좋아요. 무척 좋아. 바들바들한 게 시원해. 언니 이게 배달해 주는 거야. 배달. 중국집 짜장면 배달하듯이 이것도 전화만 하면 그냥 배달해 주더라고. 세상에 별게 다 배달을 되네.